또, 또 올라왔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저희 가족들은 지금까지 진실을 밝혀달라고 싸워왔습니다. 지금 서울로는 여러분들이나 저희 가족들이나 아는 것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매스컴에서 세월호를 계속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저희 가족들이 아는 것과 여러분들이 아는 것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늘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근혜 탄핵했다고 끝인가요? 아니요. 그렇죠. 또 다른 시작입니다. 박근혜와 함께 구역했던 자들 다 철저하게 조사해서 책임을 묻고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지금 세월호가 바다 해수면으로 올라왔는데 이것이 끝인가요? 아니요.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왜 침몰했는지, 왜 구조를 안 했는지. 저는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세월호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잘 짜여진 각본대로 침몰하지 않았나, 이렇게 합리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박근혜가 탄핵되고 13일 만에 세월호가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세월호가 바라고 바랐는데 어찌 그렇게 우연의 일치인가요? 탄핵 13일 만에 세월호는 올라왔습니다. 제가 본 눈에는 그동안 세월호를 끌어올리지 않았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세월호가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진상규명해서 책임자를 처벌하고 우리 미래의 꿈나무들한테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세월호 가족들은요, 아무리 결집 다 해도 죽은 자식 살아나지 않습니다. 하는 이유는 우리 미래의 꿈나무들이 이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게끔 가족들은 지금 뛰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그리고 시민 여러분과 이곳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러분과 옆에 계신 분들, 우리 모두를 위해서 또는 우리 이 행사를 준비하신 스태프 여러분께 뜨거운 박수로 쳐주셔서 고맙겠습니다.